같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내구재 호조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우려가 다시 고조됨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 내린 16,268.9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43% 상승한 하락한 4,173.58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7% 떨어진 1,852.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로 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EU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자동차와 항공기 주문에 힘입어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1% 증가와 직전을 기록한 1.3% 감소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내구재 주문은 1% 감소에서 1.3%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주문을 제외한 내구재주는 전월비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티그룹과 자이언츠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FRB는 1차 결과 후 은행들이 제출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이 포함된 자본 확충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시티그룹을 포함한 5개 은행들에게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향후 수정된 자본 계획안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FRB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기업 등에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가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일과 거의 차이가 없이 마감했고 프랑스 증시는 0.94%, 독일 증시는 1.18%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더욱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CB가 심각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염려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위험이 감지되면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고조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개장 초 강세를 보이던 3대 지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헤르만 반렌페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만난 후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인접 국가들에게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2.2%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지만 뉴욕 증시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일제히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0.56% 상승했고 나스닥은 0.19%, S&P 500 지수도 0.4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유럽 증시는 1.63%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도 1.3%, 프랑스 증시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를 살펴보시면 기관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현대차를 올해 최대 순매수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속에 코스피는 1960선을 탈환했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1% 가까이 오르면서 544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뉴욕 증시는 다소 부진했지만 추가적인 외국인의 순매수로 오늘 어제에 이은 상승 장세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3월 27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잠시 화면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43%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 0.7% 하락했고 유럽 증시가 3개국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지표 호조가 있었습니다. 2월 내구재 주문이 1월에 비해서 2.2% 상승하는 영향을 보였지만 뉴욕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네. 그 무역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증진하자 이런 그 EU 쪽을 방문하고 있는 이런 현지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러시아 제재 방침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치는 뭐 나쁘지 않게 예,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지만 이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에 대한 뉴욕 증시의 부담이 좀 네.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IPO를 진행했던 주가 한 업체의 주가가 아주 좋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이 나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내구재 주문 이 상무부 보도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US Census Bureau New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50억이 늘어난 수치상으로 2.2% 2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2,294억 달러가 늘어난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그렇지만 이 속내를 조금 들여다보면 그다지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1월 달에 내구재 주문은 1.3% 떨어졌고요. 12월 달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 달의 부진세에서는 2월 수치는 현재 올라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운송을 제외한다면 신규 주문은 0.2% 증가에 그쳤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운송 부분에 신규 주문을 만약에 수치상으로 조금 현재 제외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는 그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비국방 부분의 자본 지출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non-defense라고 썼죠. 2월에 약 22억 달러가 줄어들었고 수치상으로는 2.8%가 줄어들었다라고 그 판단을 했습니다. 보잉사가 현재 밝히는 부분은 항공기 주문이 2월 달에 1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나 냉장고, 항공기 등 제조업 지표의 그 뒷심을 가늠하는 이런 내구재 주문은 12월과 1월보다는 조금씩 현재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운송 부분의 내용을 좀 제외한다고 한다면 그 상승세는 0.2%로 좀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로이터에서 오늘 발표된 이 내구재 주문에 대한 그 헤드라인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 수요는 좀 늘어났지만 자본 지출은 상당히 좀 약한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내구재 주문 중에 늘 이제 꽂고 있는 냉장고 그 가전제품 매장에 한 여성 고객이 현재 제품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내구재 주문에 그 오늘 나온 수치만 가지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미국의 GDP 그 수정된 그 리바이즈된 내용이 다시 이제 보고가 될 텐데요. 1분기 미국의 GDP 수치가
2%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급선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올해 말 실업률이 6%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홍콩 크레딧 스위스의 한 컨퍼런스에 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을 가졌는데요. 2016년, 금리가 노말 레벨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노말 레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수준은 간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정상적인 수준은 네. 연은 총재마다 다 식견들이 예. 다르잖아요. 어제 이제 플로스 총재는 2016년에는 예. 4%가 되고 15년에는 3%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올해 의결권은 없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연사의 언급으로 보면 이 6개월 테이퍼링 끝나고 6개월 이후에 금리가 오를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현재 가져간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는 2014년 말에 jobless, jobless-ness 이렇게 썼으니까요. 실업률이 6% 이하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말 레벨, 금리 수준이 어떤가 정도인데요. 지난번 연준이 FMC를 마치고 연준의 연방위원과 연은 총재들의 식견을 담은 이 금리 도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점도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여기에 기준금리는 2015년에 1%가 될 것으로 중지를 모았고 2016년 말에는 2.25%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라드 총재가 발표한 이 노멀 레벨은 연준이 발표를 하는 이 분기 보고서 상에 나온 연방위원과 연은 총재들의 식견을 종합한 이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매파 진영이 판단하는 금리 수준은 이보다 상당히 높게 현재 시장에 이런 언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무마하는 비둘기파의 힘이 다소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과 관련된 여러 징후들, 그 다음에 논란들은 당분간 좀 조금 더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의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셰일유하고 셰일가스가 EU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꺼내는 것으로 보면, 러시아 제재 방침에 가장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천연가스와 석유 부분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미국이 대신 짊어지고 가고, 이 부분을 수입 의존도를 뛰어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는 일단 무력으로 손에 쥔것 같은데 경제적으로는 다소 어렵게 될 공산이 좀 커졌다고 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럽 지역에서 들어온 거의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가운데 서고 양쪽에 롬프이 EU 회장과 그 다음에 조제 마누엘 바우주 집행위원장이 밝은 웃음으로 현재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회의 분위기를 보도한 독일 슈피겔지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오른 왼쪽에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나와 있고요. 강요들이 현재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봤던 이 럼프이 회장과 조젤 마르엘 바우주 EU 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에스턴 대외협력 담당 EU 담당 이사가 현재 배석이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셰일유와 셰일가스를 EU 지역에 수출을 함으로써 현재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TTIP의 EU와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를 내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도 크게 브뤼셀에서 열린 이번 그 회담의 그 제목이 양국의 국가의 국기가 국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 걸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이 러시아 제재 방침을 드라이브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 Cut Reliance, 그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EU 쪽의 부담을 미국이 덜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셰일유와 셰일가스는 그 석유, 그 다음에 원유 수출을 러시아가 그 EU 지역에 많은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고 가격도 상당히 그 저렴하게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가장 궁금한 부분은 중국이 이런 부분에 의사를 좀 돌릴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인데요. 셰일유 매장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중국은 이번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가면서 미국을 조금은 공격하는 비난자 입장에 서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수출되는 EU 쪽의 천연가스 비중을 줄이고 미국의 셰일유와 셰일가스, 중국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도 이런 그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방은행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죠. 네. 후속 조치가 좀 나오는지 잘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그 예금자들에게 예금 인출을 20만 위안까지 일괄적으로 네.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진정되는 기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인민은행의 긴축 기조 스탠스는 현재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네. 중국 정부의 긴축 기조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일부 한계 기업은 떨어내겠다. 부도 처리를 시장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을 키워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자료 화면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화면이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루머라고 여기도 썼습니다. 뱅크런이라고 썼는데요. 3일이 지났다라고 여기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이 산둔성에 소재하고 있는 황하이 지방상업은행의 건물 앞에 현재 예금자들이 좀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진이 몇 장 더 있어서 넘겨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벽보판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도 예금 인출과 관련된 입장을 전하는 은행 측의 그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장의 사진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조금은 낙심한 듯한 그 예금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사진 하나가 더 들어와 있는데요. 영국의 가디언지가 화면을 잡았습니다. 이 그 현재 일부 자금 인출 소동이 나고 있는 은행의 텔러들, 은행의 창구를 비추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그 은행들의 모습하고 좀 다른 부분은 위안화를 창구 뒷면에 아주 대대적으로 현재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앞쪽이 창구에서 이제 은행의 예금을 찾는 통로인데요. 이 텔러와 창구 간에는 유리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치된 위안화의 대대적인 이런 그 덩어리들을 돈 덩어리들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예금은 안전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하려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인민은행의 공식적인 브리핑 입장은 없고요. 금융감독당국은
어제 요구를 하는 그 예금자들의 인출 규모 20만 위안까지는 모두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자금 인출 소동을 겪고 있는 세양지방상업은행과 상하이지방상업은행의 일부 은행 대주주들이 자금 은닉과 그 다음에 법규를 위반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금융당국이 처리를 할지 부도 처리를 결과적으로 단행을 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속보를 보시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 제한이 국제무역조항에 위반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EU, 예. 일본, 미국 모두 이제 달려들어서 1년 넘게 끌었어요. 이걸 그 수출 제한하는 중국의 이런 그 태도를 네. 시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여기 이제 이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된다면 60일 이내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게 되면 이를 네. 심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속보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도 해외 언론의 보도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미국의 한 경제 채널이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 쿼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그 희귀금속을 우리는 이제 희토류, 희귀광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몰리브덴이나 텅스텐 많은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아주 요긴한 이런 그 희토류 등은 그 중국이 거의 뭐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월드 트레이드 로우 국제 무역법상의 그 내용을 좀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희토류를 채굴하는 그 광산을 하나 비춰주고 있습니다. 정수지구의 그 희토류 광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 뒤쪽으로 많은 현재 희토류를 채굴하는 지게차와 그 내용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미로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법적 구속력을 완전히 가질 수는 없지만 EU와 일본, 미국으로서는 그 중국에 대해서 이런 희토류 수출 제한이 국제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그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은 하나 현재 WTO가 안겨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일본이 센카쿠 열도와 현재도 분쟁을 중국하고 벌이고 있는데요. 이때 중국이 들고 나온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영토 분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수출하는 희토류 수출을 상당히 줄어들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일본이 결국에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물러섰는데요. 이번 WTO 결정에 아마도 중국은 제소 방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희토류 그 현지 공장, 중국의 현지 공장들이 이를 생산하면서 많은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중국에서 처리하기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WTO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입장을 두드려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또 외신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영향 미칠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자 매수 전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종이 해외 수주 증가 기대감 속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어제 현대차가 올해 최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4.5% 급등을 보였고 기아차는 2.25%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예.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안정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루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 보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3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매수 전환된 이후 매도가 한번 나왔지만은 매도폭이 줄어들었다는 점만 하더라도 수급 악화의 원인이 되었던 외국인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진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 약간 안심되는 모습 보였고 지수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도 물론 기관의 수급이 있었겠지만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 살 수 있는 여건이 왜 조성이 되냐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간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선진국 증시 대세 상승의 흐름 보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나오고 있고 성상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비롯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돋보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 메리트가 조심스럽게 조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겠지만 환율적인 측면도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적어도 팔지 않는 시장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은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대규모 장기적인 자금 이탈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하시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건설업종이 해외 수주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컸던 업종인데 오히려 프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있겠지만은 워낙 낮아진 기업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작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한 10월달, 11월달부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최악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재건축 및 뭐 여러 가지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종에 있어서의 모멘텀으로 작용해줬는데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려고 하는 기운이 약간 나왔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뚝 감소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한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적이 나온 이후에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시기는 분명히 맞겠지만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악재 요인이 아닌 회사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당분간 이런 회사채 만기가 잘 도래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때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매 형태를 보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현대차가 신차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올해 최대 순매수를 보였더라고요. 네, 우선은 LF솔라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연비가 약간은 좀 하향 조정되면서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대차 그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중형차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 시리즈가 출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호응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대우차와 말리부라든가 여러 약간 경제 경쟁차종과의 비교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격적인 경쟁력이 최근에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품 이미지 경쟁력은 사실은 소나타를 따라올 중형차가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판매량 호조는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치를 22만 대 잡았다는 거 그만큼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수출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순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는 것, 반대로는 수급에 대한 아까 우려감이 최근에 가장 컸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데, 그러한 모습이 약간 안정화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것,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상당히 그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 환율의 안정성, 약간 환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율에 따른 실적 전망치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완성차 업체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LF 소나타를 기점으로 해서 그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면서 IT 부품이 아닌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매개세가 집중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대형주 중심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닌 업종으로서 한번은 여겨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우려가 고조될 것이란 발언 속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전일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60선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수에 있어서는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 장세, 업종 장세, 즉 실적 장세 흐름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 경쟁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슈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필요하다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경제 지표가 어쨌든 간에 좀 좋게 나오는데 좋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게 나온 것을 좋게 해석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의 뭐 소비 지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증시의 상승 견인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 미국의 주식시장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경제 지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투자 심리 회복 기대에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 많은 분들께서 구분을 좀 하실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형주도 아닌 지금은 중형주 장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3월달 가장 많이 산 부분이 바로 이 중형주 쪽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중형주 내에서 점유율 회복과 그리고 성장성 및 제품 판매 수요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 흐름 그리고 높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시점 중형주가 가장 높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중형주 내에서도 좀 더 색깔이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정책 관련된 종목에 대한 강세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단순히 테마가 아닌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집권 2년차, 3년차, 4년차에 있어서는 한 해 산업으로 변화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비쿼터스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가장 융합되고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홈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군들에 대한 움직임 체크하신다라고 한다면은 IT 부품 내에서도 새로운 기대 순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형주 중심의 강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정책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실업률이 올 연말 6%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코멘트로 2016년에 말에는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 정상적인 수준의 얘기 나오면 참 깝깝합니다. 네. 또는 2007년도 기점으로 하면 2.45 정도. 예, 지금 그 현재 그 찰스 플러스가 얘기하는 것은 4%. 4%까지는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고요. 2016년 말에 한 2%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됐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죠.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블라드 연은 총재가 그 올해 연말에 실업률 6%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반문을 던져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자네드 앨런이 나와서 이제 실업률 안 본다 했거든요. 고용을 보는데 실업률 맨날 내려가면 뭐합니까? 구직포 규제가 늘어나는 건 절대 실업률에 산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6%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2016년도에 금리 정상화 이건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일단 기준치를 제기를 안 했고요. 만약에 정말 그 찰스 플러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4%까지 추가한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소한 연준이 약속했었던 그 테이퍼링이 끝나는 후 6개월. 그럼 빠르면 내년 3월이고 그 늦으면 6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 반 만에 4%를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0.25니까 3.75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매 FOMC마다 0.25씩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4%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하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폴 볼커 그 연은 총재 가실 때는 막 한 번에 1%도 올리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벤버넨키 회장도 지난번에 금융위기 갔을 때 한 번에 0.75씩만 내리기도 했고요.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시장에는 굉장히 그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좀 시장에서 립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뭐 자네드 앨런이 말한 것처럼 테이퍼링 끝나고 6개월 뒤부터 해서 내년도에 1% 정도까지 시장이 보인다면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자네드 앨런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연준의 어떤 계획인데 이 계획이 시장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연막작전을 치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다들 떠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네드 앨런이 언급한 게 아마 100% 맞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보이지 말아야 될 카드가 시장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연준 의원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주저담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건 하나 있죠. 2016년도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는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도에는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김도선 이사님은 한 2%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더욱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염려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고요.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예. 그건 솔직히 말하면 그 자기들의 그 숨겨진 부분을 얘기 안 해주는 건데요. 이 시비 할 거 없어요, 사실은. 그 예금금리 마이너스하고 현재 기준금리 남아있는 거 다 내리는 거하고 ABS인데 ABS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국 OMT를 해야 되는데 OMT가 독일 때 막혀 있었죠. 근데 이 시비에 갑자기 적극 경기부양 양적 완화 뭐 이 얘기 왜 나옵니까? 어저께 OMT에 대해서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만크 총재가
뭐 우리는 지지할 의사가 있다 얘기를 했죠. 근데 조건이 있죠. 일단 위기국만 사지 말고 프랑스와 독일 채권도 사라. 그러면 유럽법에 저촉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유로존의 저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취약국만 사게 되면은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왜? 최대주주 돈 가지고 다른 데다가 돈 쓰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애도 써서 공평하게 분산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OMT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리오 드라기 총재로서는 강력한 경제부양책을 하나 손에 쥐었는데 다른 거야 뭐 그냥 적극적으로 상관이 없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일이 왜 갑자기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디플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팽창 국면으로 가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역을 넓혀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로존의 결속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비가 좀 더 자유롭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딱 하나가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0.7%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냐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0.8% 정도 0.7%에서 0.8%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면 이 경기 부양은 당장 안 나오죠. 저 같으면 선제 공격을 하겠지만 21일 쪽에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0.7이나 0.7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강력한 경기 부양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표 볼 필요 없고 역시 인플레이션 지표만 확인하면 ECB의 행동이 실제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만 할 것이냐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 같으면 일단 먼저 선수를 칩니다. 사실 지난번에 금리나 시점이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0.7 났다 0.8까지 올라갔다 다시 0.7로 왔을 때 그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먼저 하는 바람에 카드를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카드를 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카드 잘못 쓰면은 유로존도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눈여겨볼 점은 인플레이션이 0.7% 이하로 떨어지는지 아닌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코멘트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일본은행이 이르면 5월 중순쯤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혼다 자문역이 전망했습니다. 왜 5월인지 소비세 인상 후에 경제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이어서 5월이라고 하는 건가요? 4월에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은 경제 지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이나 9월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게 시간을 더 끌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추가적인 양적완을 통해서 막을 건 막자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혼다 에스로라는 사람은 그 일본이 추가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립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부양 쉽지가 않을 확률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일본이 경기 부양을 하는 거를 미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테이퍼를 하는 순간 그 충격을 일본이라든가 ECB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대체하기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충격을 완화시킬 작업을 할 것이다 생각이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해서 완화를 원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일본이 너무 부채가 많은 것도 부채가 많은 거지만 이 수출에서 자꾸 경상수지 적자가 나게 된다면 이중고에 해달립니다. 재정건전세의 악화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경상수지 악화가 두 개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 BOJ 추가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식의 지금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본 동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산업이 무너지느니 해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베 신조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의 포인트라 그러면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부양책 쓸 확률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립서비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세 인상하게 되면 아마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기 부양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주 원인은 이제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또 미국의 압박이 있는데 과연 뉴욕 증시 하락을 이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로만 볼 수 있을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어저께 내구재 주문이 상당히 좋았죠. 예. 내구재 주문이 좋았고 그러니까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이 미국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아 근데 G20에서 이거를 러시아를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폐가 갈렸다. 이게 이 폐가 갈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러시아가 잘못한 건 맞죠. 맞는데 그거를 모르쇠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그쪽에 줄을 서는 나라들이 생겼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신냉전 세대로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걸 무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미국도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를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러시아의 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다른 지역에 계속 손을 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미국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하락시켰을 확률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이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월봉이나 주봉 상태로는 계속 간다고 보지만 항상 일봉에서는 파동을 주면서 가죠. 파동의 이제 쓰리봉 상태입니다. 우하향 쓰리봉. 우하향 쓰리봉은 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죠. 다만 대량 거래량이 이 우상향 우하향 삼봉에서 이 추세선에서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량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게 돌파되면 쇼커버링 물량으로 바뀔 것이고요. 돌파가 안 되면은 약간 그 시장을 흔들 수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에서 자꾸 우크라이나가 발목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면밀히 시장을 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경제 상황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악재는 거의 일단 없습니다. 중국도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사태였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뉴욕 증시 하락은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증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7일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